때는 2014년 1월 4일 새해 첫 주말 오후 3시 30분경에 112에 다급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 여기 용인휴게소인데요, 주차장 쪽에서 비명소리가 나서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남자 한 명을 억지로 차에 태워서 가버렸어요. 이거 아무래도 납치가 된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갔는데요, 휴게소에 도착해보니까 신고자 말고도 여러 명인가 한 군데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뭘 봤다고 하던가요? 어디선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승용차 뒷문에서 남자 3명이 엉켜서 몸싸움을 좀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차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두 사람은 그 사람을 억지로 차에 밀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몰려있던 분들도 하는 말이 싸움을 말리려고 차에 다가가니까 또 다른 남성이 별일 아니니까 그냥 가던 길이나 가라고 하더랍니다.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이제 운전석에 타니까 두 사람이 발버둥 치던 남자를 차에 밀어넣고 휴게소를 빠져나갔다고 했고요. 정말 믿기지 않는 신고였습니다. 그런데요, 휴게소 CCTV를 열자 막상 의문은 풀렸지만 표를 다투고 심각한 상황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말 납치인가 그러면? 네, 납치로 보였습니다. 문제의 차량이 이제 휴게소에 들어오더니 운전석에 남성이 내리고 잠시 후 뒷좌석 문이 확 열리면서 어떤 남성이 튀어나와서 절규에 가까운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자 곧바로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는 도망가려던 남성을 차로 막 밀어넣었고요. 어딘가에서 이미 납치한 사람을 차량에 태우고 휴게소로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차량 번호가 확인이 됐나요? 다행히 신고자분이 차 번호를 기억하고 계셔서 조회를 해봤는데요, 도난 신고가 들어온 번호판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강력 사건으로 돌리고 고속도로 순찰 때도 연락을 했습니다. 네, 문제 차량이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청, 강원청, 충북청까지 세 개의 지방 경찰청이 공조를 해서 대규모 추격전을 펼칩니다. 결국에 강원청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도주 차량의 꼬리를 잡아냅니다. 쫓아간다. 위험하게. 가드레일을 계속 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이 가로막아 보는데 전혀 뭐 동요하지 않고 쓸 생각을 안 하네요. 지금 잡혔나 보다. 잡았네요. 네. 저렇게 해서 얼마나 달린 거예요? 30분 동안 거의 시속 150km 속도로 차선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도주를 했는데 경찰차가 앞뒤로 막아서니까 이제 그제야 멈추더라고요. 시속 150이면 진짜 사고 안 난 게 너무 텀만 나요. 당연히 그럼요. 큰 대형 사고 날 뻔했지. 그러면 검거했을 때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남자분 구조가 됐나요? 차가 멈추자마자 우리 순찰대원분들은 곧장 범인의 차량으로 달려갔는데요. 한눈에 봐도 이 차창 너머의 상황이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이었던 거예요? 뒷좌석 창문에 혈흔이 상당량 튀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한 남성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였고요. 그래서 대원들이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차문까지 잠그고 계속 버티더랍니다. 결국 경고사격으로 공포탄 한 발을 쏘고 다시 조준을 하니까 남성 3명이 차량 밖으로 나왔는데 옷에 피가 흥건히 젖어있던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사했나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이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차에 밀어 넣으면서 허벅지를 칼로 찔렀다고 했는데 차에서 회수한 칼을 보니까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도 흉기가 대동맥을 관통하면서 피가 순식간에 쏟아져 나온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아유. 동맥혈흔이니까 창문에까지 그렇게 세차게 뿌려진 거예요. 납치면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돈이 목적이었다고 하기에는 죽일 이유까지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결국 살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도주할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결국은 체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허벅지에 자창이 3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 동맥혈흔은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혈액이 뿜어져 나오면서 실혈자로 그냥 사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도요 계속 뿜어져 나와요. 치명적인 공격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잡힌 이 현행범들을 이 형사님이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범인들이요 한눈에 봐도 아주 앳된 얼굴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앳된 얼굴? 어려요? 셋 다 20대 중반의 동갑내기였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이 됐나요? 네, 피해자 옷에서 이제 휴대폰하고 신분증이 나왔는데 압구정동에서 살고 있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납치된 피해자, 이 순진 남성을 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들은요, 강 씨를 납치한 후에 이동 중에 살해했다고 모두 한 방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 씨하고는 무슨 관계냐라는 질문에 아주 황당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세 명 모두 똑같이 강 씨와 오늘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납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따로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범인 두 명이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요, 슬슬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공통적으로 범인 한 명을 지목하면서 이제 납치를 계획한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요. 주범이 뭘 제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어떤 남자를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면 하루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면서 각자 150만 원씩 받기로 했다고 했고요. 일 끝나면 큰돈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돈까지도 모두 나눠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 씨를 칼로 찌른 것도 주범이라고 했고 각자 따로 받은 진술이었는데 똑같이 얘기를 해서 거짓말 같진 않았습니다. 주범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모두 인정을 하던가요? 주범은 납치를 제안한 것도 맞고 다 맞는데 더 이상 말 못한다면서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주범이요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났다면서 형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주 흥미로운 기억을 꺼낸 듯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형사님, 사람 안 죽여보셨죠? 사람이 죽을 때 순간 어떤지 아세요? 저는 봤거든요. 아, 그놈이 자꾸 차에서 반항을 하길래 열이 받아갖고 허벅지를 칼로 몇 번 이렇게 찢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피가 막 사방으로 솟구치는데 그놈이 갑자기 막 숨을 헐떡대더라고요. 그때 그놈이랑 눈을 딱 마주쳤는데 뭔가 이 불빛이 꺼질 듯이 초점이 싹 사라지면서 그대로 죽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나? 아 진짜 형사님도 그걸 진짜 봤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죠. 일반이랑 좀 많이 다르다. 아니면 조사받을 때까지 멀쩡했는데 자기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지. 진척해야겠다? 미친 척. 정신 이상으로. 아, 감염받으려고? 이 친구가 이제 저희 반응을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본인 말에 놀라거나 뭐 당황하거나 뭐 이런 걸 기대한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 반응을 안 보이니까 이제 흥미가 또 떨어졌는지 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형사님은 이미 범인의 이상행동을 파악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고속도로 한복판 추격전이 펼쳐지면서 수많은 취재진이 경찰서에 몰려들었는데요. 취재진을 보고서는 잔뜩 또 흥분해갖고 어머. 얼굴을 쳐들고 카메라들을 이렇게 응시했다고.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이유가 뭐예요? 확인을 해봤더니 우울증과 정신분열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해에 여자친구에게 위협을 가해서 흉기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본인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법대를 다닌 적이 있어서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마치 사회 악을 처단한 사람 마냥 으스대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범은요 계속해서 황당한 진술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중에 우리 정 형사님 귀에 뭔가 탁 하고 걸리는 얘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가요? 그때 주범이 이제 혼잣말 하듯이 말하려면 윗선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윗선 얘기가 뭐냐, 누구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뭐 자기가 또 언제 그런 말 했냐고. 아 이거 진짜 수사하기 힘드네요.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 저희도 처음에 이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범인들하고 숨진 강 씨가 접점이 없더라고요. 통화 내역도 그날 하루 서로 연락 주고받은 것 말고는 없고 어쩌면 정말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윗선에 대한 그 실체가 있는지 계속 해봤습니다. 감식반에서 사건의 키가 될 아주 결정적인 증거품을 입수했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이 증거품 때문에 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어떤 게 나왔을까요? 차량 뒷좌석 시트 틈 사이에서 대포폰이 하나 발견했는데요. 아. 통화 기록을 확인해보니까 범행 직전까지 한 번호와 꾸준히 연락했던 게 확인됐습니다. 선생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주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연락한 상대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범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 이 사람이 시켜서 한 건 맞는데요. 비밀로 하기로 해서 더 이상한 말 못합니다. 꾸준히 연락한 그 상대의 전화도 대포폰이었나요? 아니요. 그 서울 삼성동에 사는 40대 여성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응? 40대 여성? 아까 피해자도 40대 남성. 근데 이 여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들을 확인해보니까 피해자 강 씨와 연락을 나눈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둘이 아는 사이였다는 건데? 지인이었나 보네요? 그럼 이 여자가 사주한 게 맞나 본데? 야, 그럼 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님들은 곧장 그 삼성동, 그 해당 여성의 거주지로 바로 찾아갑니다. 네. 있었나요? 아무것도 뭐 모른다는 표정으로 태연하게 나와서 무슨 일이냐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범 이름을 대면서 아는 사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는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까 경찰서에 잠깐 같이 가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순순히 따라 나섰고 저희도 그 얘기를 바로 꺼낼 줄 알았는데 경찰서 도착해서 강 씨가 살해당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싹 변해서 변호사 없이는 한마디도 할 수 없다 진술을 거부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여성을 홍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한 홍 씨는요 우선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꺼냅니다. 그 홍 씨가 숨진 강 씨의 전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혼인을 했던 거는 맞고요? 그게 혼인신고는 사실 돼 있지 않았습니다. 홍 씨 말로는 이제 결혼식만 올리고 그냥 같이 살고 있던 사실혼 관계라고 했고요. 몇 개월 같이 살긴 했는데 남편 벌이가 뭐 시원치 않아서 갈라섰다고 그렇게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다고 했고요.
가끔 돈 문제로 연락은 한 번씩 했지만 최근에 연락한 적이 없다. 전 남편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이 홍 씨 말대로라면 이 얘기를 굳이 뭐 변호사를 불러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그렇죠. 뭐가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변호사를 부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바로 들통이 났죠. 그 자신은 사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또 주범하고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까는 뭐 아는 사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잡아떼는 겁니다. 못 믿겠으면 주범하고 대지를 시켜달라고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잘못 짠 거 아니야. 플랜 B, C 다 해놨는데 지금 잡히니까 네. 엉망진창된 거지 지금. 그쵸. 그런데요. 형사님들은요 반대로 홍 씨의 요구대로 이 주범과의 대지를 시키기로 합니다. 완벽한 전략을 짜서 말이죠. 주범이랑 오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범이 좀 확실히 파악이 되더라고요. 광기가 있고 법대 다녔으면서 정의로운 척도 했잖아요. 그 홍 씨를 경찰서에 불러왔다고만 던졌죠. 왜 그 여자를 데리고 왔냐고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한테 당한 여자다. 경제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얼마나 괴롭힘 당한 줄 아냐.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도와준 거다. 만약 주범 말대로 피해자가 그랬다면 가정폭력 신고나 사건이 접수가 됐을 법도 한데 그런 건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야, 지금 상황에서 둘이 붙여놓으면 주범은 완전 홍 씨를 감싸고 돈 것 같은데. 다 제가 한 겁니다. 네. 왜냐면 홍 씨가 정말 피해자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형사님이 한 번 더 슬쩍 흘립니다. 아,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건가? 아, 아무래도 속은 것 같은데. 납치의 살인이 오직 자신의 정의감 때문에 실행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라면 사주한 여성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지금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점을 수사팀에서 지금 정확하게 그 전공을 찌른 거죠. 아, 그럴 수 있겠군요. 결국 대지신문으로 홍 씨를 만난 주범은요. 이제껏 보였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세를 취합니다. 어떻게 나오던가요? 자기가 속았다는 거에서 화가 났는지 홍 씨와 범행을 모의했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모의하면서 만난 날짜, 장소 그리고 심지어 그날 만나서 뭘 먹었는지까지 홍 씨 눈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 한번 더 거짓말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오히려 추궁을 했어요. 범행 때 참고하라면서 홍 씨가 알려준 전 남편 강 씨에 대한 정보를 줄줄이 이제 읊었는데 갈취할 수 있는 재산, 평소 타고 다니는 차, 출퇴근 시간, 잘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 연락이 되는 시간까지 싹 다 털어놨습니다. 야. 미치광이 분노 버튼을 형사님들이 제대로 누른 거고 그렇지. 홍 씨는 그 미친 게한테 제대로 물린 거죠. 그렇죠. 홍 씨 반응은 어땠어요? 본인이 먼저 대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시켜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홍 씨는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던 건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무 말도 제대로 못했고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만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청부가 맞구나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대지신문이 신의 한 수였네요. 그렇다. 수사팀은요, 두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홍 씨가요, 주범에게 송금한 돈이요, 모두 합쳐서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공을 빠뜨리신 것 같아요. 30만 원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예. 말이 안 돼. 청부 살인인데. 모두 합쳐서요. 착수금도 아니고 이건 뭐. 황당한 금액인데. 사건만 자체를 보면
얼마를 주고받았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지금. 이 금액이 그럼 진짜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았나 본데 지가? 진짜 그랬을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주범에게 너 이게 받은 게 전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착수금의 일부다라고 했습니다. 어허. 특히 범행 직전에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사라며 현금으로 15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했어요. 야, 현금을 받았구나. 범행 후에 피해자의 계좌에 4억 정도가 있으니까 성공하면 본인한테 1억을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도 된다. 이렇게 약속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이 주범은 그걸 믿었는 모양이죠? 홍 씨가 나는 1억만 주면 되고 나머지 내가 가져. 이 얘기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진짜라면 홍 씨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그랬을까요? 같이 산 지는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헤어진 지는 뭐 1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더 정리해야 될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너무 불분명한 게 여성이 주범한테 말했던 것처럼 전 남편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오히려 돈이 필요한데 사람을 이런 식으로 살해하고 나서 자기가 돈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너무 황당한 생각이고 그렇죠. 또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학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한 흔적들이라도 좀 나타났어야 되는데 동기가 굉장히 불분명한 거고 교묘하게도 속여가지고 이 주범을 범행을 저지르게 만든 이상한 범죄가 돼버리는 거죠. 사건의 전말은 뒤늦게 밝혀집니다. 이 사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뭐지? 용인 고속도로 휴게소 납치살인 사건. 전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청부 살해한 피아니스트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심부름센터 일당을 시켜 지난해 1월 최 씨를 유인해 납치했습니다. 새로 제작하는 예술영화 감독 자리가 있다며 씨를 유인했습니다. 이동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며 탈출을 시도하자 차 안에서 허벅지를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술계에 촉망받는 한 유명 공연 예술가가 살해를 당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공연 쪽에 유명 예술 공연가 피아니스트하고 결혼해가지고 에이, 다 사기로 드러났다는 그게 결국 그런가? 사기였죠. 그래서 일부러 피해자한테 접근했던 아 맞아 학력 위조에 부모님 직업까지 다 속였던 맞아요 맞아요. 아, 이 사건의 배후가 밝혀진 과정이었구나. 맞습니다. 그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가족도 지인들도 뭐 부부 사이의 일을 이제 자세히는 몰랐다가 뒤늦게 이제 알게 된 상황이었고요. 아내의 실체를 결혼 3일 전에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냥 안고 가기로 했던 거였는데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전 남편에게 뭐 진빚을 갚아야 한다, 아이 양육비를 보내야 한다. 이런 이유들로 피해자로부터 이제 거액의 돈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4개월 후쯤에 그 아내였던 홍 씨가 갑자기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가 홍 씨를 찾아다니던 중에 매도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기를 치고 사람을 기만하고 다녔네요,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깜짝아 서겠냐. 그러게요. 야, 홍 씨가 피해자한테 접근할 때도 잘못 온 택배를 대신 받아준 아주 친절한 이웃으로 가면을 쓰고 아이고.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는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상실감이 컸는데 홍 씨가 자신의 꿈에서 돌아가신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잘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단을 안겨주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언이설로 현혹시켜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어떻게 접근할지 철저히 계획을 했네요. 네. 네. 처음부터 계획범죄라고 네. 사기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네. 결정적인 일을 자기가 안 하고 또 이제 또 사람을 홀렸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럼 홍 씨가 추정했던 건 대부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당시 이제 이 사기 결혼을 파기하면서 둘 사이에 공증을 받은 문서가 있었는데 홍 씨의 외도, 습관적 거짓말, 또 다른 외도남과의 동거, 임신, 낙태 이런 이유들이 적혀 있었고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70만 원씩 100개월간 총 7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100개월 동안요?
사실 이렇게 귀책 사유가 아내한테 있는 상황이면은 위자료 빨리 받고 끝내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 100개월 동안 나눠서 받을게라고 했던 것은 피해자가 어쩌면 아내의 거짓을 다 알고도 쉽게 그 인연을 끊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이 한켠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게 더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홍 씨는 위자료에 대한 그 합의서 자체가 강제로 작성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제로? 강제로 작성된 거를 변호사가 어떻게 공증을 해줍니까? 끝까지 그냥 인간의 그 양심을 버리는 거죠. 거짓말인 거잖아요. 결국 이 사건의 시작은 홍 씨였네요. 네. 네. 청부 살인을 인정했나요? 증거들이 속속 모아지자 일부는 인정합니다. 주범을 안다. 만나서 상의도 했다. 그런데 혼을 내서 돈을 좀 뺏어보자고 한 거지 내가 죽여달라고 한 건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주범의 주장으로는 전 남편을 실명시켜줄 수 있냐는 말을 해서 그러다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살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복원이 불가능한 중국 메신저로만 돼 있어서 청부살인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문제입니다. 증거가. 야, 철저했네. 그것도 안 거 아니에요. 포렌식으로 해도 안 나오는 네네. 사이트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재판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데 네. 상당히 좀 끔찍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홍 씨는 재판에 가서도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사망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강도치사죄만 인정이 됐습니다.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요. 범행을 실행했던 주범과 공범들은 강도, 살인, 절도, 특수강도 예비까지 적용돼서 25년, 13년,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살인죄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강도 치사? 이야, 답답하다. 우리도 결과를 듣고 이렇게 참 쓸쓸한 네, 진짜 네. 마음이 드는데 피해자의 가족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결과에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실까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네. 찝찝하다 찝찝해. 네.